먼저 자연현상부터 볼게요.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은 도식화된 그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필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 옆에 여백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 공간을 뒀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현상은 뭐냐면요. 지금껏 계속 말했다시피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현상, 무관하게 발생한 모든 현상, 그것이 자연현상입니다. 방금 봤던 쓰나미. 인간의 의도, 의지가 들어간 거 아니죠? 저 해저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서 이렇게 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현상,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몰 가치성을 들 수가 있어요. 몰 가치성은, 몰 가치성은 몰상식하다 할 때 몰, 예, 상식이 없다. 즉, 가치와 무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 악,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쓰나미를 두고 저 악한 것, 저 못된 것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치 판단이 무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몰 가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편적이죠. 보편성의 뜻은 뭐죠? 보편성의 뜻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 쓰나미라는 용어가 국제 용어로 채택된 게 1896년, 약 그럴 거예요. 1896년경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해서 그때 일본에서 쓰나미라고 부르고 그것이 국제 용어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만 2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대요. 1896년에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죠. 일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국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현상은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러한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해저 저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해수면을 맞추기 위한 그 작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원인이 발생한다면 늘 쓰나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에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규명이 아니고 분명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면 그러한 결과,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예, 표면의 높이가 달라지면 쓰나미가 나타나는 그 결과, 늘 그렇게 나타나죠. 필연성, 그리고 확실성의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필연성, 확실성. 또 더 가볼게요. 설명해 봅시다. 쓰나미, 그런 자연현상 나타나 관찰하기가 쉽죠. 그리고요,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예측이 용이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관찰, 예측이 용이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연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